예.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재정환율이란 것을 한번 알아봅니다. 그럼 재정환율이란 게 뭐냐? 자, 재정환율이다. 재정환율. 없이. 자, 다시 잠깐만. 재정환율이라는 게 있다. 재정환율. 자, 재정환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arbitrated rate다. arbitrated. 자, arbitrated, 그죠? 미안합니다. arbitrated, 그죠? 자, 요거는 이제 arbitrated rate라고도 하고요. rate, 그죠? 또는 다른 말로는 다시 cross rate라고도 합니다. cross rate다.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재정환율이란 것은 우리가 소위 하는 교차환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죠. 이 크로스 환율이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는 환율 시장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게 USD하고 코리아 이 KRW 요 환율밖에 오픈이 안돼 있습니다. 이 시장밖에 형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환율이 되는 겁니다. 기준 환율. 그래서 기준 환율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시장, 즉 US 달러하고 한국 통화 간에 이제 그 시장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환율을 정합니다. 그죠? 환율을 정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중국 위엔하고 한국 환율은 바로 그냥 시장이 열려서 바로 맞교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환율,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겠죠? 한국 돈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EU의 어떤 돈하고 한국 돈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본 돈, 엔화하고 한국 돈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이런 거를 알 때는, 우리가 바로 열리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기준 환율, US 달러하고 코리안, 요거하고를 기준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크로스 환율을 넣어서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다른 통화와의 환율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arbitrated rate다 이렇게 그것을 또는 cross rate다 그거를 우리가 소위 하기에는 재정환율 또는 중재환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중재환율이란 것은 그냥 뜻이 그렇다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재정환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 US달러 코리아 환율을 갖다가 한국 원 환율을 기준 환율로 하고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될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USD하고 또 뭐가 되겠습니까? USD하고 유로하고 그죠? 그 다음에 USD하고 또는 US달러하고 또는 미국 뭡니까? 일본 이엔하고 자, 요 관계를 기준 환율에 대입을 해서, 코리아 원과 유로, 그 다음에 코리아 융과 재팬, 또 다른 통화들이 있겠죠. 이러한 통화들 간의 환율을 갖다가 계산해내는 걸 우리가 재정 환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정 환율이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재정 환율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알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재정 환율은 우리가 직접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구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재정 환율을 구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정 거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재정 거래라는 것은 이제 이런 재정 환율을 통해서 가치가 억수로 높아진 외환을 매도하고, 그죠? 매도해서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가치가 떨어진 환율에 대해서는 다시 매입을 해서 수익을 다시 추구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arbitrate transaction, 즉 재정 거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정 거래를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재정 거래라는 말이 있을 때는 요거는 우리가 환율이 떨어진 즉 소위 하기에는 가치가 상승한, 그러니까 재정 거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정 거래. 자, 이 재정 거래는 결국은 가치가, 이거는 이제 뭐 결국 환차익 극대 방법입니다. 환차익 극대, 환차익을, 환차익이라는 것은 환율의 차이를 환차익이랍니다. 자, 환차익 극대 방법이다. 극대 수단이다. 자, 그래서 이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 통화는 팔아버리고, 가치가 떨어져 있는 통화를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가치 실현을 함으로써 이득을 창출하는 이러한 이제 환차익 극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정도를 알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환율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돈의 가치가 극대화되어 있느냐, 통화 중에서 과대평가된 통화를 매도하느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것을 하느냐는 우리가 지금 이제 크로스 레이트를 계산해 냄으로써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크로스 레이트, 즉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얘기하면 재정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이 되는 통화, 한국에서는 우리가 US 달러하고 코리아 원이, 코리안 원이 이제 기준이 되는 통화입니다. 일단 이걸 기준 통화가 되는 것은 US 달러밖에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재정 환율을 이용하지 않고, 즉 나머지 화폐들, 외국 화폐들과의 어떤 교환율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것은 US 달러를 달러와 다른 회파들 간의 어떤 가치 있죠. 이 가치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국 돈과의 가치를 알아내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재정 환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정 환율. 그리고 이렇게 알아낸 재정 환율을 바탕으로 해서 과대평가된 외국환을 매도하고 과소평가된 것을 매입함으로써 또 차익의 어떤 극대화를 또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재정 거래다 이렇게 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 환율을 구하는 것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구가 조금 이렇게 지금 조금 세련되지 못하네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자 한번 구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기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달러하고 원은, 이게 달러 원이 1200원이다.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크로스 레이트가 달러하고 재팬 얘는 얼마냐 할게. 여기에 80원이다. 그 다음에 유로하고 그 다음에 달러는 1유로는 1달러는 그러니까 1.12유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요거 이제 1.2달러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유로 대 달러는 1유로를 사기 위해서는 1.2달러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1.2달러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자체가 100엔은 그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를 주면 되느냐 이렇게 되죠. 100엔당 원은 얼마냐. 자, 이걸 먼저 구해봅시다. 자, 우리가 N에 대한 기준 통화율은 없습니다. N에 대한 기준 통화율은.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준 통화율은 US 달러 대, KRW입니다. 요게 기준 통화율입니다. 유일한 기준 통화율이죠. 자,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그 기준 통화율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얼마? 12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100엔당 원의 가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준 통화율은 US 달러 대 한국 돈의 그 KW1만 있기 때문에 이제 교차, 즉, 크로스 레이트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크로스 레이트는, 봅시다. 달러당 재팬위에는 8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USD당, 그 다음에 재팬위에는 8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는 1달러당 1200원을 주는데, 자, 얘는 1달러당 80원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얘는 우리보다 가치가 높죠. 자, 몇 배나 더 높냐면, 여기다가 80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보다 15배가 높습니다. 그쵸? 15배 나. 자, 무슨 말? 1엔당 15배. 즉, 1엔당 우리는 15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재팬 엔당, 그죠? 자, 한국 돈은 얼마를 줘야 된다고? 15원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엔당은 어떻게 되죠? 곱하기 15를 하면은 원은 1500원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엔당 크로스 레이트로 했을 때는 재정 환율은 1500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거에서 이제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요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자, 크로스 레이트, 즉 아비트레이트 레이트를 갖다가 재정 환율을 구하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유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유로 대 원은 어떠냐? 자, 유로 대 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크로스 레이트를 해야 되죠. 아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US 달러 대 1200원이었는데, 그죠? 1200원이었는데, 근데 여기는 보통 유로 달러 환율이 자, 달러는
1.2달러를 줘야 됩니다. 1.2달러.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우리가 USD에 대해서 USD에 대해서 우리가 즉 한국 돈은 미안합니다. 코리아 원은 아까 얼마죠? 1200원이었어요. 1200원인데 그런데 1200원이죠. 그렇죠? 근데 이 US달러는 근데 이제 그런데 1달러에 1200원을 줬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죠? 그래서 1 US달러에 얼마를 줬다는 거죠? 한국돈 1200원을 줬습니다. 근데 이 1 US달러가 아까 여기 보면 1 유로에다 유로에는 어쩌면 US달러가 자, 1유로를 갖기 위해서 US달러는 1.2 US달러를 줘야 된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1200원을 줬는데 1200원에 1.2배를 더 줘야지 유로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US달러가 한국 돈이 있습니다. US달러는 한국 돈은 US달러를 주는데 1200원을 줬습니다. 그죠? 자, 1 US달러를 사기 위해서 1 US달러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12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1 US달러는 유로를 사기 위해서는 오는 1.2 US달러를 줘야 된다. 이거. 1 유로를 사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자, 1 US달러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1200원을 줘야 되는데 그죠? 자, 1 유로를 사기 위해서는 여기에 20전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1.2배를. 그러면 결국은 1200원 곱하기 1.2를 하는 거죠. 맞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것이 우리가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은 1440원이 이제 더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요거는 1유로당 한국 돈은 1440원이 바로 재정 환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arbitrated 또는 cross rate가 된다. cross rate가 된다. 자, 이게 재정 환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돼 이제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하나 응용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그게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1달러가 1,000원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이제 풀어 봅시다. 자, 하나 더 풀어 보면 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달러가 1USD가 1,000원이다. 자, 1USD가 1,000원. 자, 그다음에 1유로는 1.2달러. 자, 1유로를 사기 위해서는 1.2달러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거 1USD가 1,000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1,000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1달러는 사기 위해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죠? 1,000원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1유로를 사기 위해서
1.2달러가 어떻게 하자고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제 요까지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100만원. 자, 100만원. 100만원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유로냐, 이렇게죠. 100만원은 이제 유로로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돈 100만원은, 100만원. 자, 100만원은 몇 유로이겠느냐. 자, 요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제일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없는데, 중요하다는 것은 항상 USD를 기준으로 해서, 즉, 한국 돈과 미국 돈의, 즉, USD, KWR이 기준 통화가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교차하면 되겠죠. 그죠? 교차, 레이트를 갖다가,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럼 먼저 이럴 때는 100만원이 미국 돈 USD로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먼저 그죠?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돈 USD와 그 다음에 유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유로와 한국 돈의 관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우선 1,000원이라 했습니다. 1,000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0원이라 했으니까, 1,000원이 1달러라 했으니까, 100만원은 1,000원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이 100만원을 1,000원으로 딱 나누면, 미안합니다. 1,000원으로 나누면, 이게 미국 돈 얼마인가가 딱 나오겠죠. 그죠? 100만원으로 1,000원으로 나누면 이제 얼마냐가 딱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결국은 1,000원으로 나눴으니까는 요게 3개씩 떼주면 되죠. 뭐, 어렵고 있습니까? 딱 떼고, 여기도 3개 딱 떼면 결국 1,000달러네요. 그죠? 1,000불. 요거 1,000불이 됩니다. 그죠? 1,000불. 1,000불이 된다. 자, 1,000불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000불을 유로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다. US달러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000불을 유로로 바꾸는데, 여기 보면은, 자, 유로는 결국은, 어떻다는 거죠? 유로 1을 타기 위해서는, 자, 22%를 1대1이 아니라, 1유로가 1달러가 아니라 여기다가 뭘 더 줘야 됩니까? 0.2달러를 더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 2달러만큼 가치가 결국은 뭡니까? EU의 가치가 더 높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EU의 가치가 유로의 가치가 높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이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면은 자, 그럼 이제 나눠주는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되냐? 자, 유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더 가치가 작느냐면 1.2로 나눠주는 거죠. 자, 1은 안 되고 1대1이면 1이니까 요걸 나눠주면 여기 훨씬 더 적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적어지느냐, 얼마만큼 가치가 적어지느냐.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는 얼마가 나오냐면 0.8197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0.8197이 되기 때문에 아까 1,000불을 갖다가 US달러로 바꿨을 때는 US달러는 1US달러는 얼마 되면 0.8197 유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까 있는 1,000US달러를 곱해주면은 요거는 유로로서 얼마냐. 그죠? 요거는 819유로가 되는 거죠. 자, 819유로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819 유로가 된다. 이해하겠죠? 819 유로가 된다. 819 유로가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정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여기 이제 우리가 정형, 재정 거래다. 재정 환율을 구하는 법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또, 우리나라 그 외환시장의 구조 및 환율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외환시장 구조, 이게 뭐, 조금 미안합니다. 이거 왔다 갔다 좀 상태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네. 그래서 마우스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외환시장 구조. 자. 외환시장 구조다.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외환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금융결제원, 요걸 알아내야 됩니다. 금융결제원, 결제원에서, 그죠? 통제를 합니다. 또 특히 금융결제원에 있는 여기 이제 자금중개실입니다. 자금중개실. 그죠? 자금중개실에서 이제, 이때, 은행 간 외환거래를 중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행 간 자, 외환거래, 중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하나 해놓고요. 금융결제원 내에, 금융결제원 내에서, 그 자금중개실에서 은행 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간 시장에서는 USD하고 원화가 주 결제 수단입니다. 그죠? USD와 원화가 주 결제 수단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USD하고 USD하고 요게 주요 결제 수단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위엔하고 뭐 원의 결제도 이제 2015년부터 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것은 그 위에는 어떻게 되죠? 아까 이야기하는 재정환율. 재정환율. 그 위에 합표는 재정환율로 이외화폐, 타화폐, 타화폐 간 외국환, 타화폐 간 환율은 재정환율로 하고 있다. 무슨 알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이 대고객 환율 있지 않습니까? 대고객 환율은 자율입니다.
은행 간 자율이기 때문에 은행 간 환율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변동 환율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론적으로는 하루에 몇 번이고 환율이 변하죠. 그래서 대고객 환율은 오늘 은행간 자유입니다. 은행간 자율입니다. 자율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은행간 자율이 되는 거죠. 은행간 자율이다. 그 다음에 자유 변동 환율이기 때문에 자유변동제입니다. 그래서 자유변동이기 때문에 자유변동 환율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이 환율이 이제 바뀝니다. 바뀌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도 환율이 변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유변동 환율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국내 말고 역외 환율 시장이 있겠죠. 그죠? 국내 이외 역외 환율 시장을 또 한번 살펴봅니다. 자, 자율변동 환율대라는 것은 환율이 고정되지 않고 하루 여러 번 여러분 환율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환율 변동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죠? 하루에 여러분 환율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게 이제 소위 하는 자율 변동 환율대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외 환율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역외 환율 시장이란 것은 그건 뭐냐? 역외 환율 시장은 우리가 NDF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역외 환율 시장은 NDF, 즉 Non-Deliverable Forward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Non-Deliverable Forward라고 하는데, 요 표현이 나중에 이제 영어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놔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돼서 여기 있는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NDF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외 환율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non-deliverable forward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역외 그 환율 시장이란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규제들이 있습니다. 자, 국내 규제를 회피해서, 그죠? 회피해서, 이제, 해외 시장이 이제 개설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환율 시장이란 것은 24시간 시장이고 추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단말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접속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소죠. 그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국내에 예를 들면 각종 세제라든지 뭐 제한 같은 거 그죠? 조세, 금융, 행정 등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타지역, 그러니까 타국이죠. 타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형성된 선물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보통 이제 여기에 선물환 차액 결제 선물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틈새 시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NDF 시장은 한나라 통화가 완벽한 국제통화로 진입하기 전에 생기는 일종의 틈새 시장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이다. 그리고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만기로, 그죠? 1년을 계약 만기를 1년으로 단위로 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 환율 시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죠. 이게 자주 각종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차액 거래만 한다는 거죠. 차액 거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차액 거래. 빨간 거로 한번 해볼까요? 차액 거래만 한다. 자, 차액 거래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차액 거래. 차액 거래라는 것은 우리가 이득이 나거나 손해가 난 그 차액만 준다 이거죠. 이득이나 손해의 차액만. 이득이나 자, 손해의 차액만. 거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차액만 거래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자, 일단 이제 예를 들죠. 그다음에 이제 그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만기에 계약 원금을 주지 않고 계약 원금을 주지 않고 이득이 났건 아니면 손해가 난 그 차액만큼만 서로 간에 정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금 만기 원금 상환이 아닙니다. 만기 차액 방식입니다. 자, 차액 정산 방식입니다. 차액 정산 방식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무슨 알겠죠? 만기 원금 상환 방식이 아니라 차액 정산 방식을 쓴다. 이 부분이 각종 어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들 좀 잘 암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이런 시장들은 싱가포르, 홍콩, 뉴욕 등에서 열려져 있습니다. 그죠? 열려져 있고, 그래서 통화는 지정통화로, 그죠? 통화는 지정통화로 결제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정통화 방식이다. 결제하고, 자, 요거는 이제 주로 싱가포르, 그다음에 홍콩, 뉴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요 싱가포르나 보통 이제 홍콩에서 그죠? 이 NDF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뉴욕도 있습니다. 그죠? 뉴욕도 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우리가 차액 거래가 되느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선물 거래인데요. 자, 우리가 선물 거래하면, 그죠? 자, 차익 거래라는 것이, 자,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만기는 최대 1년, 1년 만기. 자, 1년 후에, 서로 결제한다. 이런 뜻이죠. 만기가 1년 만기라 해서 1년 후에 결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년 만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선물하죠. 계약 환율은, 예를 들어서 계약 환율이 있습니다. 자, 계약 환율, 1,100원. 자, 그 다음에 계약은 1,100원이고, 그 다음에 계약액은 계약액이 만달러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자, 1년 후에, 자, 자기가 1,100원에 1만 달러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1,100원에 달러당 1,100원이죠. 달러당, US 달러당 1,100원에 1만 달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이제 거래가 성립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만 달러라는 것이 원금입니다. 그죠? 근데 1년 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년 후가 되겠죠. 그래서 1년 후에 됐어. 이제 거래 만기일이 왔습니다.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환율이 만약에 1,000원이 됐다. 자, 환율이 1,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살리는 사람은, 자, 보세요. 이거를 1,000원에 주고, 자,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100원에 1만 달러를 사겠다 했죠. 그죠? 1만 달러를 사겠다 했는데, 환율이 1,000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원을 더 주고 산게 되잖아요. 1년 후 환율이 1,000원이 됐으면 이게 구입 약정 환율이 100원이 더 높죠. 여기 잘 안 보이죠? 밑으로 내려가서. 100원 더 높죠? 약정 환율이 100원 더 높습니다. 이거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100원 더 높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 사람은 돈을 얼마를 보내야 됩니까? 자, 만불 곱하기 얼마? 1,100원을 해서 보내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 만불, 원금 만불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차액 거래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얼마입니까? 이 사람은 달러당 100원을 더 보내보고 만불어치,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100만원어치를 100만원만 더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결국 뭡니까? 원금까지 다 송환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차액인, 그죠? 자기가 손해본 요 금액만큼만, 100만원만 더 보내고, 저쪽에서도 뭡니까? 저쪽에서도 1만 달러를 이쪽에 보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자기 손익이나 또는 손익 부분만으로 정산한다. 일종의 이제 환투기적인 거죠. 환투기적인 거, 그죠? 환투기적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환투기적인 것이다. 환율에 대해서 일종의 배팅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이제 대한 것이죠. 역으로 이야기해서 환율이 그러면 1,100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아니고 자 약정 환율은 1,100원인데 1,000원이 아니라 1,200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1,200원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환율이 오른 거죠. 그죠? 오른 거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경우는 1,000원에서 1,200원 이게 더 뭡니까? 더 많이 올라 버렸죠.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이 200만 원어치를 더 보내주면 되겠죠. 그죠? 왜? 이 사람은 이게 이제 계환율이 이제 1,000원인데 1,000원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이 손해를 본 거지만 1,200원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이 1,200원으로 사야 되는데 1,100원만 주면 되니까 결국은 이때는 자기가 얼마를 더 벌은 겁니까? 얼마를 더 벌입니까? 100만 원을 더 번 게 되겠죠. 그죠? 100만 원을 번 게 되니까 결국 파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손해 본 100만 원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번 거 100만 원만큼을 보내주면 되지. 전체적으로 돈을 만불어치를 더 이렇게 보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차액만 가지고, 그죠? 차액만 가지고 서로 벌은 돈, 잃은 돈만 정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어떤 원화를 사기 위한 이런 이제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의 은행 간의 뭡니까?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한 투기성 환거래다. 그죠? 그게 이제 대부분 90%가 환거래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보고. 이제 10%는 수출을 한 사람들, 원자재를 살 사람들, 여행을 갈 사람들, 유학을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목적을 위해서 은행 간, 고객 간의 거래고 90%는 이렇게 환차익을 목적으로 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환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빠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환거래는 그런 거다랑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외거래는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차익만 정산한다 그랬어요. 자, 차익만 정산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 우리가 계약은 이렇게 하는죠. 1년 만기, 1년 후에 만불어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US 달러 만불어치를 지금 계약 환율 1,100원으로 사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면 이제 행사를 해야죠. 행사를 하는데 NDF에서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느냐 하면은 NDF에서는 자 손실이 난 만큼 손익만큼만 서로 번 거하고 이런 것만큼만 차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화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요 사람은 원래 요거를 달러당 1,100원을 주고 살려고 했는데 1,000원 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1,000원만 주고 사면 되니까 결국 100원을 어떻게? 1,000원을 주면 사면 되는데 미안합니다. 1,100원을 줘야 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0원을 갖다가 더 쓸데없이 주고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0원만큼이 결국 뭡니까? 만불의 100원은 100만 원이죠. 그래서 100원만 부분을 손해를 본 게 된 거죠. 이 손해 본 부분만큼만 전체적으로 1,100만 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만 이쪽으로 보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100만 원만 보내준다. 자, 근데 이제 역으로 환율이 1,200원 올라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는 1,200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1,100원을 주고 사기로 1달러당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뭡니까? 100원을 더 절약할 수 있는 거죠. 100원을 자기가 번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이 달러를 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1100원에, 그죠? 1100원에, 그 뭡니까? 자기가 이제 1100원에 이거를 갖다가, 매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거를 갖다가 현물 시장에서 1200원에 사야 되는 거죠. 지금 1200원이 하니까. 1200원에 사가지고 이 사람한테 1100원을 팔아야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손해보고 파는 거죠. 얼마를? 100만원을 손해보고 판다. 그러니까 이제 100만원을 손해보고 판 부분, 즉 100만원 손해부분 남 부분만 이 사람에게 US 달러를 다 사지 않고 미안합니다. 100만원 손해부분 남 부분만 이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죠? 100만원 손해부분. 내가 지금 1200원 하니까 1200원 사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1100원을 받고 줘야 되니까 결국은 100만원어치 손해를 보게 되는데 100만원 손해 부분만 역으로 살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액거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액거래.